저녁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복국동 저녁 메뉴는 말이죠. 강호동과 굉장히 밀접한 나의 베스트 프렌드입니다. 제주도의 짜장에. 제주도 흑돼지. 제주도의 똥돼지. 흑돼지. 흑돼지. 빙고. 저기서 다 봤어요, 근데. 제주도의 상징, 제주도 맛있는 흑돼지를 공개합니다! 자, 기쁜 소식은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뽀뽀뽀을 통해서 맛있는 저녁, 제주도 특산 흑돼지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불행한 것은 다 먹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좋겠다, 이거. 팀을 3대3으로 나눠가지고요. 첫 번째 대결이 족구입니다. 족구. 네, 족구인데 족구를 10점 내기 하면 너무라도 무리가 있으니까 네. 3점 내기를 합니다. 네. 3점 내기를 해서 이긴 팀이 3점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오, 거기 3점을요? 거기 3점. 거기 점수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초반부터 1000점 내기 하죠. 1000점을 먹는 거야. 그 전에 이제 그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얼마나 맛있는지 한 명의 레시를 보기 위해서 가위바위보? 여섯 명 가위바위보 한 명만. 한 명만. 한 명만 맞보기 1점 한 명만 딱 한 명만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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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진짜 나 진짜 대박이다.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왜 그래? 이거 근데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이제 좀 타지 않은 거 있어? 아니요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이거 안 되겠다 리액션 우리의 골터 마땅 리액션이 적다는 리액션 약해 리액션 약해 에이 맛 없나 봐 저희 딴 걸로 먹을게요 야 김시영 찔긴 고기 씹는 거 같잖아요 아 왜 하필 김시영이야 왜 하필 김시영이에요 그냥 한 번 더 야 몰라 모르겠어 아니 몰라 모르겠어 아니 나 모르겠어 나 모르겠어 모르겠어 아니 근데 한번 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나 진짜 먹고 싶어 더 궁금해 더 궁금해 30초 안에 한 명만 골라주면 한 번만 더 시켜 아니 좀 김시영 빨리 아니 빨리 줘 야 잠깐만 안 내면 술래 혼자 보셨었어 다섯 명만 다섯 명 혼자 혼자 큰 거. 아, 어떻게 저 위로 올라갈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과연 생각하고 있어. 지금 먹으면 생각하고 있어.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야! 야! 그럼 만약에 1점 내기를 해서 1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한 점을 셋이서 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최소 3점 내기는 해야. 최소 3점 해야 되네? 그렇죠. 첫 번째 그러면 1점 내기 한번 할까? 내기? 1점 내기. 1점 이긴 사람 이긴 사람 팀에서 가위바위보 하면 오케이. 되는 거야. 자, 우리 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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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빨리 해봐, 빨리 해봐. 1점이야, 가위 가위 먹어. 1점 먹어, 조금 먹어. 조금 먹어. 정기가 지영이 더 좋은데. 죽는다 각오를 해야 된다. 제발부터 하는데. 뭐 다시 한 번만 이런 거 제발하지 마. 아, 그럼 그걸 신명 하면서. 형 게시판 좀 봐요. 어? 계속 하는데. 게시판 좀 봐. 진짜부터 한다. 1박 2일 게시판 좀 보고 와. 맞아. 저 컴퓨터 돼. 신명해서. 오케이. 오케이. 네, 플리즈. 오케이. 제발. 나 이 앞 올 리가 없으니까. 그리고 공을 받으면 무조건 앞으로 들이라는 거야. 레디. 오케이. 시작하래. 자, 시작. 나다. 베스트 바이. 포기야. 가위바위보 형 서브 잘 넣었다 형 잘 넣었다 형 이거 이 아
형 잘 넣었는데? 빨리 가. 빨리 가 3점 3점. 야! 빨리 해. 아이. 와, 깜푼 게 아닌데. 빨리. 3점. 요리 같아. 요리. 알았어. 집중. 2점. 2점. 야, 이제 바짝 붙어. 바짝 붙어. 야, 지현아. 3점. 뭘 찍어 준 거야? 지현아, 바짝 붙으라고. 지현아. 해. 아니, 바짝 붙어. 앞으로 붙어. 누가 앞으로 붙어. 가져와. 오줌내기를 하는데 요번에 오줌내기를 딱 해. 오줌내기를 하는데 요번에 이긴 사람은 밥한숟갈 김치찌개 하나? 고기 한 점. 밥한숟갈 김치찌개. 고기 한 점 두 당. 예. 고기 한 점. 밥 한 숟가락. 밥 한 숟가락. 김치찌개 한 숟가락. 오케이. 골. 오점. 오케이. 자, 오늘. 네. 네. 자, 바람막기. 화이팅. 바람막기. 아니야, 아니야. 그런 거 안 하긴 하는 거. 이거 나갔어. 아니야. 아웃. 아웃. 바람막기. 형 못 받아. 와! 아웃. 바람막기. 형 못 받아. 와! 예상했다 여기. 어, 알아. 바닥. 여기 지형이 바닥 예상해야 돼. 마이. 호동이 형이다. 오케이. 자, 천천히. 자, 승규야. 천천히. 승규야. 그렇지. 넘어. 자, 잘 앞으로 더 가. 마이. 자. 너가 그렇지. 오케이. 됐어. 됐어. 오케이. 자리 잡아. 자, 자리 잡아. 오케이. 알아. 아프시면 더 가. 왜? 어이가 없네. 어이가 없어요. 진짜 현명했죠. 아니 이거 올리고 있는데 잘 이게 어디야? 이거 하시야 도둑이 올리래? 하시야 중에 이걸 올리래? 자 갑니다. 마이. 괜찮은데. 아, 3박에 나왔잖아. 근데 왜 찾냐고 그걸. 공연이니까. 아웃이가 나오. 그 수건이 생각나니 그러면. 진짜 그거를 안 찾으면 되잖아, 안 찾으면. 야, 공연이 찾지 겁나니까 이 사람아. 꼴통과 짱돌이 진짜. 찾으다. 고마, 전화가 되네. 한다? 나한테 올 것 같아, 나한테. 아, 뭐 저기 완전히 헛다리거든.
좋아. 빠져, 빠져, 빠져. 아니, 뒤로, 뒤로, 뒤로. 들어가지 마, 들어가지 마.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뒤로 와, 뭐가 제발. 뒤로 와, 뒤로, 뒤로 더 5초 남았어요, 5초 남았어요. 5, 4, 3, 2, 됐어, 땡, 땡, 땡. 야, 왔어!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다. 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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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됐다. 자. 말이 안 나온다. 와, 진짜 맛있겠다. 맛있어. 강수가 안 된다, 강수가. 자, 부장 일로 와봐. 김선생. 예. 이수근 씨. 예. 마지막은 우리가 쪼꾸로 시작했으니까 쪼꾸로 끝냅시다. 아, 그래요? 자, 최종 대결을 해가지고. 예. 이긴 팀은 오늘 뭐? 그냥 편안하게 무한대로 저녁을 먹고. 해 채울 때까지. 진 팀은 바로 들어가지. 오케이. 킥킥 보기 넘기 여기 근처에도 실거리지도 않기. 아니 그러니까 지면은 그냥 이런 방법 없이 바로 숙소로 들어가기. 제발 그 말씀 형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네. 지켜볼 거면 유래고 지켜보기 있기. 몇 점? 우리 한 번은 진짜 깔끔하게 봐. 한 번은 오르막으로 진짜 깔끔하게 봐. 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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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조금 이겨. 이제 우리는 게임해야 돼. 이거 스포츠다. 봉아 장난은 없다 이제. 미안하다. 미안하다 진짜. 정말 장난은 없다. 저 의자 세 개만 저기다 이렇게 좀 세팅 좀 해주세요. 자. 도전! 도전! 가자! 자! 헤이! 나 또, 나 또! 어, 빨리! 아우, 너는! 아우! 나! 진짜? 진짜, 진짜. 나도 줘야 돼. 정말 안 웃어진다. 정말 안 웃어진다, 현행인데. 야, 좋게 주기로 하면서 몽이한테만 계속 주세요. 아, 그 우리 세다한테 아무한테나 주면 되잖아. 터트려, 터트려. 야, 이 수건 뜯어 보자. 어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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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여기서 보게 할게. 남편이랑 남편 때. 내가 불렀어, 내가 불렀어. 형, 이미 이렇게 벌어진 거 그냥 무조건 달려야 돼. 잡으라고 강호동 씨 지금 게시판 좀 보시나 봐요. 아, 우리 이게 이기도 못 먹으면 안 돼요. 자, 간다. 내일까지 걸려놔야죠. 호동이 형, 호동이 형. 오, 펴펴. 아! 야, 누나도 잡아, 언니. 내가 잡았지. 강호동 자꾸 뭐라고 하는 거야? 바로 아니, 호동이 형은. 아니잖아, 바로. 하나. 살살. 네, 뭐야, 뭐야, 됐어. 지원아, 됐어. 됐어. 미안.
괜찮아. 진짜 아 배! 아니 이게 예능 아니야 예능? 아니 저희 유니폼이 이렇다니까요. 아 저희 유니폼 맞춰주신 것도 아니잖아요. 가슴이 답답해서 한 건데 왜 그러세요? 야 탁구 치는데 이렇게 개 까고 쳐봐라. 그러면 최고지요. 맞아. 아니 바지가 너무 길어 이게. 야 미드가 이렇게 긴 게 야 그거 뭐야? 야 허리 바지가 너무 길어. 자 시작! 야 너 나름 그렇게 나름이야! 이것도 되는 거야? 아 진짜 너무한다. 다 오케이 야 집중해. 집중. 에. 형! 배다 튀기고. 집중! 집중! 허들! 죽어라! 이제 잡아라! 오케이 오케이. 야 집중! 집중! 안 돼! 집중! 넘기기만 넘기기만! 다 잡아!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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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당첨이에요. 동점. 듀스 있어요 없어요? 듀스. 듀스 있을까? 나팔이가 듀스 하자 듀스. 하나 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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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 투, 쓰리, 고. 애송이 또 치다. 한 번 하면 알 수 모르겠는데. 네. 야, 되게 육덕스러워. 온다. 야, 온다. 나 왔어. 지연, 앞에서. 아이고, 나. 바이! 됐어. 바이. 누구야, 누구? 바이! 야, 무릎이 없어. 무릎이 없어. 여기는 부스 같은 데 내가 그렇게 얘기했잖아, 꿀통! 이건 불가능이야 이거는. 이건 누가 와도. 그런데 벌써 막 싹 뒤집어 주면 되지 그럼. 이거는 호날두가 와도 안 돼. Let's go! I can do it. 아, 제발. 아, 근데 둘, 셋, 야, 말이 하는데 왜 봤냐? 너 자리가 어디 있어? 아니요. 이야. 아, 진짜. 야, 부러워, 그네. 팀이. 자, 한겨. 부러워, 그랬어. 야, 한겨. 아 진짜 왜 방금했어요 깨우시게. 아 끼면 안 돼요? 아 역풍이잖아요 역풍. 역풍이잖아요. 자 할게요. 네, 갑니다. 마이 됐다 보다 보다. 아헤헤헤헤 마이 됐다 보다 보다. 아헤헤헤헤 뭐야? 이렇게 했잖아. 내 주라 내 몸을 아니야 아 나도 비스 오대고 다시 비스야 원투 쓰리 포 하고 싶은 사람 딱 한 명만 넘어와. 하고 싶은 사람 딱 한 명만 넘어와. 두 명 안 돼 한 명만 넘어와. 저기 저기 사장님 자꾸 드시면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승부하자면 우리가 안 돼. 받아야 돼. 우리 공격할 수 있어요. 매너 서브예요. 자 매너 서브. 매너 서브. 매너 서브. 오케이. 자 매너 서브. 넘겨. 그래 봉아 너 자리 잡아. 오. 너 자리 잡아 자리지. 자 자리 잡아 자리 잡아 잡아 잡아. 그렇지 그렇지 좋아 좋아 집중. 에라 빨리. 자 그렇지. 잘했어. 자 승기야. 승기야 넘기게.
그렇지. 라이브. 나 지어 쳐서 천천히. 나. 어. 나 지어 쳐서 천천히. 나. 나. 어. 동료분들 깨셔. 어. 왜? 아, 몰라. 아, 몽영한테 당했다. 내가 이런 거, 내가 이런 거. 내가 이랬어요. 아, 몽영이 저렇게 한 방에 있다니까요. 아니, 다시 듀스 만들면 돼. 듀스 만들면 돼. 나 진짜. 이해가 안 된다. 우리랑 5대 5까지 가냐. 아, 저 뭐야, 진짜. 나 아주 정신없다지. 진짜. 야, 다해, 다해. 됐어, 가자, 오케이. 가자. 자, 집중. 자, 지원아. 넘겨. 레디.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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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일정 일정! 어!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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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파! 단파! 골주포! 골주포! 너무 잘 조용해. 야, 니네가 나 정확히 너무 설치 나올지 말아 얘기를 해줘야 돼. 지금 잡아. 오케이! 찾았어요.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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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호동이 형! 됐어, 됐어! 됐어! 됐다! 그렇지. 됐다! 안 온다! 잘 잡아! 자, 잘 안 온다! 안 온다! 그렇지! 아우! 뺨 들었어! 뺨 들었어! 뺨 들었어! 야! 유진이 형! 야! 유진이 형! 야! 뭐야! 뺨 들었어! 유진이 형! 야! 뭐야! 뭐야! 아! 야, 그거 왜 타? 야! 야! 어? 아니, 구경하려고요. 아까 이렇게는 된다고 그랬잖아. 먹을 거라니까, 먹을 거라니까. 구근아, 한 숟가락 먹을래? 네. 냄새만? 예? 어? 냄새만 한 숟가락 먹으라고요? 아니, 일로 와봐. 한 숟가락 먹어, 일로 와. 네. 형도 한번 방구 껴드려. 이거 먹으면 더 괴로워. 아. 아,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거기 있으면 안 되겠다. 진짜 국물이 제대로 우러났네, 지금.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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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여보. 이리 와봐. 누구나. 누구나. 누구나 일로 와. 누구나 일로 와. 내가 그 안중역이라고. 안중역이라고. 안중역. 정말 이렇게 불편하게 하고 있어요. 얘가 다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편하게 해서 편하게. 1박! 2! 지훈이 좋아하다. 지훈이 형은 정말 진짜 잘해요. 아니 근데 상진이는 도대체 어디 간 거예요? 거기 있잖아. 아니 얘도 얘인데 진짜 우리 상진이. 상진이라니까? 진도 있지요. 복불고 복불고 까나리 먹는 까나리 먹는 까나리 먹는 복불고 자 까나리 먹는 복불고 1박 2일 제주도의 푸른 밤이 아닌 뭔가 까나리 냄새가 자욱한 이 밤 드디어 제주도의 까만 밤 잠자리 복불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까나리인가요? 그 메뉴가? 그리고 까나리 나오면 오늘은 이 개한테 일단 줄 거예요. 야, 얘한테 동자, 이거 자, 우리 잠자리 복불복에 빼놓을 수 없는 영원한 메뉴,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 까나리가 있는데 말이죠. 까나리 냄새가 이 공간에 자욱하게 깔려져 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 보이는 특별한 상인데 말이죠. 자판기가 있습니다. 자판기가 1, 2, 3, 4, 5. 6번 있는데 말이죠. 우리 제작진 여러분들에게 100원을 줍니다. 그리고 변화. 뱅을 넣고 버튼을 누르면 세자는 따뜻한 밀크 커피가 놀 거고요. 세자는 자판기에서 까나리 까는 거 시원하게 아니 자판기 까는 거. 야 이거 채팅 폭탄 식으로 하냐. 우리의 잠자리 복불복 첫 번째 도전자 이승기. 5번 과연 이승기 씨의 오늘 잠자리의 운명은 밖에 아직 춥지?
엄청 추워. 새벽에 너무 사는 거야. 색깔은 커피 색깔이에요. 누가 봐도 커피 색깔이라서 너무 의심이 돼요. 편안하게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커피색. 커피야 커피. 커피 밀크 커피야. 형의 오메가? 아 진짜 내가 진짜 복이 없어. 1번 1번. 아~ 간다. 갔다. 나왔어. 내려오는 소리가 걸걸한데? 우와! 그래서 1번, 5번, 1, 3, 5구나? 야, 진짜 단순하다. 진짜 단순하다. 1, 3, 5. 1, 3, 5. 1, 3, 5야, 1, 3, 5. 보세요, 우리 살아가는 건 진짜 모르겠네. 잠깐만, 짬 좀 지나가보세요. 도심은 어디 갔나? 이걸 사자를 뽑고 딴 아이가 나오면 먹고 죽어야지 뭐. 어, 먹는다고요? 따다다다. 된장! 오. 승이 어때? 색깔이? 어, 색깔은 투명이요. 어, 어, 갈색 튀는다. 어, 색깔은 투명이요. 어, 어, 갈색 튀는다. 어, 안에 다시 묽어졌어요. 지현아, 잠깐 한번 보죠. 형 알잖아. 1등 하셨거든요. 아, 못 먹겠어, 나. 밀크 커피가 두 개 나왔고요. 그리고 까나리가 연속으로 두 개 나온 가운데 먼저 우리 어머니 역할에 김 씨에게 기회를 드립니다. 6번, 2번! 얼마를 밖에서 자셨죠? 반년 지난주에 아니죠? 제가 반년 잡고 반년을 밖에서 반년. 반년. 하나, 둘. 해봐. 먼저 빼고 손을 덮어주시고 냄새 맡더라. 네. 하나, 둘, 셋. 둘, 셋! 연기하지 마. 연기하지 마. 아, 진짜. 어? 자, 바꿀 기회 드립니까? 연기였어요? 우리 한 번도 마신 사람 없으니까 그러면 우리 하나, 둘, 셋 동시에 먹기. 에? 하나, 둘! 진짜 진짜 먹으면 안 되나? 나 진짜 몰라. 그럼 바꿀게요. 바꿔요? 바꿔요? 아 싫어. 자, 하나, 둘, 셋! 제주도 특산 있어. 그거를 어떻게 찌개? 그걸로 뚝배기를 해물 뚝배기 해놔가지고 된장찌개처럼 뚝배기. 여기 사장님 콜롬 승합차가 데리러 와요. 게스트하우스 앞에 대기하고 있을 거예요. 몇 시예요?
아침 8시에 예상이 울리면 여러분 알아서 계산하셔서 뛰어나가셔서 소형 수영차에 탑승하시면 되는데요. 탑승기는 다 못하잖아요. 난 사장님을 밀쳐내야 되겠다. 내가 운전해야 돼. 은근히 밖에서 너무 많이 잔다. 진짜 수근이 형 그 벌교 그 뒤로 따라간 뒤로 계속 다 걸리는 거야. 수근이 형 그러면 발자국 하나도 없게끔 좀 꺼져줄래? 간다! 이 추운데 오토바이 타고 한 40km 달렸으니 수근이? 아예 한가리
진짜 대박. 지원이는 뭐니 지원이는 제일 먼저 뛰어나가지고 지원이는 나도 내가 볼 때는 한 7시부터 준비한 것 같아. 지원이는 왜 우리는 밖에 주차라 생각했지? 와 나 깜짝이야. 나 동그라 내가 깜짝이야. 아니 우리 그 저 VJ 분 중에 한 분이 역정보를 줬어. 저기 밖에 있는 주차입니다 이라고 해서 지원이가 그저 뛰어나왔을 거야 아마. 지훈이는 화 많이 났을 걸 저 7시부터 준비했는데. 어, 근데 저 BJ 형 진짜 웃겨. 사기꾼이 저기 한 명 있어 텐트 안에. 형 신발을 쓸려놨나보다. 와, 이거 아니 오동형 오동형 같잖아. 진짜 내 이 인간들하고 맨날 한 가족이라고 맨날 방송을 하고 있는 거야? 예, 네, 감독님, 이 김씨 형 운동하는 거 하나 보내주세요. 보내주세요. 이 뒤에 뭐 차 안에서 누가 받아줘도 이은지로는 창문 넘어 받는 거를. 팔 몇 미리야? 75? 8몇 미리야? 저요? 75요. 하나씩 비켜 간다. 와. 8몇 미리야? 몰라요. 아, 그거 말 이렇게 비지도 않아? 촬영에 협조를 해줘야지, PD가. 8몇 미리인데. 그건 말만 해도 몇 미리다. 딱 맞는 거 아니야? 내 70이거든. 다시 한번 불러줘. 가서 따줘야 될 거 아니야. 억울하잖아. 이게 뭐야 이게. 어제 하루 종일 있었던 그 스트레스가 한 방에 그냥. 하이고. 와 이제 다음 주 가면 이제 다음 주부터 아침 기상 이제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이제 거의 비틀 것 같아.
마지막. 일로 와. 한 사람 남았는데 한 사람? 어, 너. 이래. 오빠, 형. 일어나자마자 자기한테 나 발로 차더니. 야, 네 얼굴로 차를 탔잖아. 근데 그, 원래 그 차라고 그러지 않았어? 근데 잡아달라고 했는데 가르치는 거지. 왜? 아유, 반칙하잖아, 형. 되게 들었어. 내가 나오지 않았잖아. 아니, 야, 혼자 어때? 형, 이게 뭐야? 뭐라고? 형 신발을 한짝 감춰가지고 이거 신고 왔다고 가지고. 누가 안 줬어 이거? 누구야 뭐라지? 아니 감추고 너 지금 어땠어? 야 어땠어? 저걸 신고 왔잖아. 야, 좀 주세요. 나는 근데 솔직히 VJ 형이 사기쳐가지고 어쩔 수 없이 당한 거야. 사기 친구래 아니 뭐래 몰랐어. 이준호는 나한테 한 거야. 분명히 얘기했지 저 차라고. 내가 그 자동차 종까지 얘기하면서 차 맞냐고. 내가 그런데 그 맞대? 방금 내가 왜 글로 뛰어가? 아 지금 나 그렇게 느낌 있어 해. 오늘 또 가서 뭐지? 목소리 안 들리는데. 아니, 눈을 딱 떠보니까 재훈이 마운지 아니? 되게 텐텐데 내 시간이 긴 모습이잖아. 네. 딱 이러세요 이렇게. 이게 지훈이가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 세상에서 위험한 직장 몰라본다니까. 이런 업장 크기가 거의 전복이야. 네. 내가 제주하는 거란 말이야, 제주에서. 맞아요. 아, 엄청 맞아. 여기다 너 지금 넣어. 잔뜩 넣어, 잔뜩 넣어. 많이 넣어, 많이 넣어. 너무 많이 넣으면 좀. 많이 넣어, 많이 넣어. 많이 넣어, 진짜 많이 넣어, 많이 넣어, 많이 넣어. 더, 더, 더. 진짜 눈이 높고 여기 진짜 좋다. 우와, 뭐 좋아. 우와, 나 처음 봐 이렇게 큰 거 단 거는. 크긴 크기는 이게 대박이다. 우와, 대박이다 그렇게. 아시아. 당근이 무섭게 생겼어 다. 아 이거 봐라 이거. 에 무기다 무기 이거는 진짜. 와. 이수근 당근. 아니 동네끼리 얼마나 믿음이 있고 저거 하면은 이렇게 캐놓고 아무도 안 계시지? 야 이걸 어떻게 들고 갈래? 이걸 어떻게 들고 갈래? 여기가 지키는 게 거인 사람 와 이게 그 사람은 이거야 이러고 이렇게 어이구 봐야봐 봐야봐 알아봐 나도 알아 나도 알아 아 이런 데 선생님 저거다 이거 무슨 뭐라 그러죠? 사인 이렇게 표시해요 원래 어 올레길 표시야 여기가 올레길 맞습니다라는 표시예요 맞죠? 길을 혹시라도 여러분이 왔다 갔다 하고 1박에 하나 해나라고? 아 왔었구나 1박 2일 팀이 방송 나오고 차에 온다 아 멋있다 어디까지 가세요 선생님?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멤버인 줄 알았어요. 지금 촬영 중이에요, 1박이. 예. 아니, 그 선생님 뭐 트럭길 혼자 하세요? 아이고, 혼자 다녀야죠. 어디서 오시는데요? 수원. 수원에서? 아, 수원에서. 어, 제주도를 혼자 오신 거예요? 그렇죠. 아, 왜 혼자 제주도를 왔습니까? 올레길을 혼자서 다녀야 재밌어요. 아니 올레길을 오려고 서울에서 비행기 타고 오신 거예요? 그렇죠.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매주 내려오신다고요? 이런 지금 건설업. 아, 근데 왜 주말마다 이렇게 제주도에 와서 올레길을 이렇게 방문하시는 거예요? 좋잖아요 여기. 아, 공기 좋죠. 옛날에 저기 저 스페인에 산. 되게. 도시락 예. 싸우셨어요? 아니, 우리도 간단하게. 우리 저희가 도시락. 우리 그 조국밥집 들어, 조국밥. 이거 네. 진짜 몽이가 만든 거예요. 우리 몽이가. 아, 네, 예, 직접 그 조국밥으로. 저희가 실제로 만든 거예요. 예. 예. 한번 맛봐보세요. 한번 맛보세요. 소고기도 있네. 대단하네. 예. 맛보세요. 몽장금님의 지휘하에 만든 거거든요. 괜찮죠. 간을 몽형이 맞췄어요 다. 짜나. 왜냐면 이렇게 많이 걷다 보면은 예. 그렇죠. 땀을 흘릴까 봐. 예. 예, 드세요. 아이, 고맙네. 예.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인터뷰 해 주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 거예요. 예. 아 예. 아, 이거 괜찮은데. 젤이요, 젤이. 어. 예. 잘 맞죠.
고맙습니다. 재밌는 프로그램 되세요. 예, 잘 감사합니다. 생일 주말에 다음 주 주말에 1박 2일 보세요. 나옵니까? 얘가 혼자 하는 게 얘기래. 아, 말똥이 있었구나. 아, 말이 여기 올라오는구나. 말똥, 말똥, 와. 방목을 하는구나. 원래 목장들인데 허락을 맡고. 그렇지. 아, 목장길을 통과하게 해주신 거구나. 야, 방목 중이래. 오. 아요. 선생님 소를 이렇게 높은 데서 키우세요? 밑에가 밑에가. 아, 밑에 있구나. 방목장이거든요. 와. 마이크 씹어먹는 거죠? 발본문. 가 이제. 빨리 가. 야, 야. 어. 똥 싸면 어떻게? 그렇죠. 이제 아주 그 젊은이들이 네. 뭔가 야생의 여행, 네. 여행을 뜯어서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가는 장소로 바뀌고 있다. 그 관광에 대한 그런 아주 다양한 테마가 되게 존재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알던 제주랑 또 틀렸어요. 이번에. 그렇죠. 네네. 그 여행의 테마가 점점 젊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네. 제가 여기서 갑자기 좀 생각내려 내뱉자면 네. 이 제주도가 배낭여행의 시작점을 알리는 게 아닌가. 이야, 생각이 예. 굳이 뭐 배낭여행을 통해서 해외 여행을 체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네. 우리의 것, 우리 제주도부터 먼저 아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놀멍, 심멍, 그르멍. 놀면서, 쉬면서, 그르면서 친구들도 만나고 다른 문화도 체험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주도의 대자연도 맡기면서 얼레길을 걸으면서 땀이 납니다. 네. 땀이 날아간 자리에는 건강과 사랑이 피어납니다. 대한민국의 자랑, 대한민국의 법은 아름다워서 우리에서 제주도로 놀러 오세요.